인생 실패 예배 실패예요. 인생 성공 예배 성공이에요. 네. 여러분 예배 소홀히 하다가는요 신앙이 낳게 되고요. 예배 소홀히 하다가는요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다 끝나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한국교회 성장한 교회 모델을 보니까 전체가 예배가 살았어요. 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요즘 너무 심각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해요. 점점 예배를 없애버린 데가 많다니까요. 큰일 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기독교인들이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도무지 공감을 못해요. 왜? 힘없어졌어요. 예, 한국교회 비극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누구의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미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거 있는데요 미국의 경제가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이 경제의 위기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미국의 경제를 무지하지 않은 대거부들이 모두 다 미국말로 씨앗을 주신 분이더라고요. 한국말로 씨애틀 출신, 씨애틀 출신 네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누군 줄 아세요? 씨애틀의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 나이크우드이라는 주일학 선생님이 밖에 나가서 어른은 전도가 안 되니까 꼬맹이 초등학교 학생 네 명을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너 앉아, 너도 앉아, 너도 앉아, 너도 앉아, 너도 앉아. 네 명을 앉혀놓고 너희들의 선생님 말을 잘 들으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책도 사주고 그럴 건 내 말을 들을래? 진짜예요? 진짜지? 사실이에요? 사실이니? 참말이에요? 참말이 진짜지요? 진짜예요? 그래 네 명의 초등학생들을 불러놓고 그때부터 철저하게 예배 훈련을 시켰어요. 예배 드리는 자세,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 드리는 방법, 예배 드리는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라이크든이라는 선생님이 잘 합쳤습니다. 이래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세 사람 고등학교 중퇴 한 사람은 대학교 입학 하다가 중퇴했고 나머지 세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끝났어요. 이 네 명이 지금 미국의 경제를 우지자지 않은 대거부들이 되었습니다. 그 네 명 중에 한 사람 누군 줄 아세요? 그 네 명 중에 한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안 들어봤어요? 아시죠? 빌 게이츠. 제가 빌 게이츠에 조사해보니까 빌 게이츠 개인이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만 한국 돈으로 120조가 되더라고요. 120조. 부동산은 빼놓고.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 녹펠러 이후에 카네기 이후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유 현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빌 게이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분 누군 줄 아세요? 보잉 들어봤어요? 되게 말 같지 않습니까? 어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잉 누구예요? 대한항공, 아시안항공 이 비행기 회사 주인이 보잉 아닙니까?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비행기 회사 이름이 보잉이에요. 대한민국에 5,600대가 있습니다. 비행기 한 대에 뭐 2, 30만 원 쓴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분의 재산. 이게 보잉이에요. 그 네 사람 중에 세 번째가 누군 줄 아세요? 맥콜드. 맥콜드가 누구예요? 최초로 전 세계 핸드폰을 제작해서 최초로 전 세계 핸드폰을 보급을 시킨 사람이 맥콜드예요. 맥콜드. 어마어마한 대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요 할머니 할아버지 98, 100살 넘은 분도요 다 가지고 있대요. 끌 줄도 켤 줄 모르고 갖고만 댕긴 데가 됩니다. 10개월 동안 태중에 있다가 나온 놈이 막 나오자마자 막 아무리 쓰고 막 울어대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10개월 동안 너희놈아 부모 엄마 내 태중에 있으면 얼마나 고생 내가 힘든지 아느냐고 내가 우냐고 막 빵을 때리더니 막 더운데 그래서 막
또 때렸더니 막 입을 쭉쭉 흘려. 배가 고프고 수박 하나를 깨쳐먹어 놔뒀답니다. 다 빨아쳐먹더니 또 울더래. 옆에 거 또 줬더니 또 울더랍니다. 왜 울어 임마! 그랬더니 엄마 핸드폰 이더랍니다. 그만큼 핸드폰을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자, 네 번째 질문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누구예요? 코스트라. 코스트라가 누구예요? 자기 회사에서 부속품만 늘어가지고 자기 친구 보유 회사에다가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부속품 만들어줘야 비행기가 나와요. 빌 게이츠, 보잉, 맥폴드, 코스트라. 이네들이 인류대학을 나온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철저하게 예배 신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대거부대 되었지 않습니까? 뭘로요? 예배 신앙으로. 대한민국 2005년도인가 6년도인가 수능생 1등 학생이 있었습니다. 전 신문사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제, 경향신문, 국민일보, 서울신문 기자 찾아갔습니다. 학생, 이번에 수능생 1등 했지? 예, 1등 했습니까? 1등 했습니다. 소감이 뭔데? 예, 저는 두 가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요, 저는요, 담임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고등부 학생으로서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예배, 주일날 예배, 밤 예배, 수요예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1등 시켜주셨습니다. 그 방송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금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뭘로 감동시켰다고요? 예배.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이요, 구원에 확신이 없다 보니까 예배를 소홀히 해요. 예배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믿음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져요. 저보고 누가 그럽디다. 목사님 살면서 뭐가 무섭습니까? 제가 살면서 무서운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무서워. 빈집. 진짜 빈집 앞에 지나가면요, 뭐 귀신 나온 것 같아요. 귀신 나온 것 같더라고요. 무서워요? 빈집보다 더 무서운 거 있어요? 사람 죽은 시체가 무섭습니다. 그래도 살았을 때 여보, 남보 하지요. 죽어봐요. 무서워서 가까이하지도 않아요. 저는요, 눈 뜨고 봅니다. 시체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다 무서워해요. 자, 시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은혜 떠난 집사가 무서워요. 은혜 충만한 때는 천사입니다, 천사. 그러다가 은혜 싹 떨어져 버리니까 귀신보다 더 무서워요. 은혜 떠난 권사, 집사보다 조금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은혜 떠난 권사는 더 무서워요. 이빨을 내리고 대드는데 무서워요. 은혜 떠난 권사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은혜 떠난 장모는 더 무서워요. 저는 한국에서 목회합니다. 장모 때문에 죽고 자살한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은혜 충만한 장모님은 형님 같고 아버지 같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싹 떠난 장모는요, 목사 죽이는 길입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한국에서 은혜 떠난 장모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알아서 해석하세요. 나 모르겠어요. 근데 은혜가 언제 떠나느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겨울히 하고 예수부터 은혜가 싹 떨어져.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단을 쌓고 쌓다가 점점 남마을 옮겨가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밤이 와요. 인생의 겨울이 와요. 인생의 겨울이 오거나 밤이 오면 성전에 가고 싶어도 목매다 나도 예배 못 드립니다. 오늘 예배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민 생활에 바쁘지요. 힘드시지요. 고되시지요. 그러나 내 삶 속에 예배가 우선, 예배가 가장 중요한 줄 아시고 여러분 신앙 지켜보세요. 타락하지 않습니다. 변절되지 않습니다. 은혜 떠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6장 13, 14,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예,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니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오래 참아. 무슨 신앙? 인내의 신앙으로. 인내의 신앙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뭘로 감동시켜요? 오래 참아. 인내의 신앙으로. 여러분 참으세요. 저는요 목사예요. 개 눈에는 개만 보이고 똥만 보인다고 그러죠. 목사는 교회만 보이고 목사님만 보입니다. 성공한 목사님, 실패한 목사님은 머리가 좋고 학력이 이것에 구분된 게 아니더라고요. 인내의 훈련을 잘 극복하느냐, 인내하지 못하느냐. 인내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그 끝까지 인내하면 다 성공해요. 목사만 그래요. 사업, 정치, 그리고 모든 공직사관 다 그래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아브라함, 욥이 마지막 결말을 바라보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욥도 요셉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모두 다 인내. 그래서 결국은요 그네들이 성공했어요. 우물을 판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요 우물 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조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우물 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물 판 사람들은요 어디든지 언제든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네들은 아무리 기술이 좋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연장을 가지고 우물을 팠는데도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두 집단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이것이요, 당신네들은 소문 듣기로는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온다는데 비결은 뭐예요? 그러니 뭐라고 말하십니까? 예,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항상 우물을 파되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물이 나왔다. 자, 당신네들은 소문 그렇게 좋은 연장 같은 시설 같은 시간에 우물을 팠는데도 지금까지 물을 한번 나와본 일 없다면서요? 아이, 우리는 물을 아무리 우물을 파는 물이 안 나오네요. 물이 나온 일이 없네요. 왜 그럽니까? 우리는 우물을 받아 힘들면 그만 둬버립니다. 우물을 받아가 바위바위 끌어가면 또 때려쳐버립니다. 우물을 받아가 안 나왔다 싶으면 그만 둬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못 봤구만요. 당신 애들은 우물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신 애들은 어디 가든 우물을 파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 무엇으로? 오래 참아 끝까지 끝! 이래 악물고 저도 우리 바울균들 여기 있지만요 IMF 때 우리 교회를 쳤습니다. 1997년도에 건축하고 IMF가 딱 끝날 때 1999년도에 완공했습니다. 제가 거짓말 아니라 정말 교회 질 때요 세 번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진짜 진짜 하고 참았더니 오늘 바울기가 만들어져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 오늘 여러분에게 기념으로 한번 여기 오셨으니까 자 우리 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준비하시고 그러면 야!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잠잠! 배고파도 잠잠! 해보는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아니, 똑같은, 여기 일천년 못합니까? 어떻게 똑같이 해야 돼요? 어떤 말은 숨 맞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말 같지 않은 거면 어떻게 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힘들어도! 배고파도! 아니,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었으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참읍시다 그래야죠. 참자 참자. 앞에 어르신들은 이해가 됩니다. 어르신들은 제가 어르신 이해가. 이 나이도 어린 사람들 싸가지 없이 말이죠. 참자 하면 뭐 참읍시다 그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뉴욕을 그리고 신사적인 것이 아니네요. 어떻게 전주는요 밤만 하다가 뒷사람이 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준비하시고 억울해도 분해도 기도 응답이 늦어도 되는 거예요.
인생 성공은요, 인내하느냐, 실패, 인내하지 못하느냐. 아브라함 누구예요? 오래 참아. 욕도, 야, 결말을 바라보고 오래 참아. 참으니까 되더라니까요. 인내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네 번째, 창세기 13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원에 나왔을 때 조카 옷이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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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같이 갑시다. 나 따라갈래. 그러자 같이 데려왔습니다. 가난에서는 삼촌, 삼촌 하던 이 조카가 말이죠. 재산이 많아지고 목자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는 배가 불러요. 이제 화합을 못해요. 막 싸웁니다. 이 새끼, 이 새끼, 이거, 내 거, 뭐 이놈처럼 싸우니까 아브라함 보다 못해서 조카야! 예! 이리와. 보이냐 안 보이니? 보이는 말이 뭐하니? 싸우는 말이 조카야. 너와 나 한 권력이 아니냐? 싸우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내가 좋아하면 내가 구할게. 그리고 조카는 복이 쭉 목토를 택해.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을 선택했습니다. 돌짝밭, 쓸모없는 땅. 왜 양보했습니까? 왜 포기했습니까? 안 싸우려고. 화평의 신앙, 화평의 신앙.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죄로 원수되었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뭘로? 십자가의 화목의 제물. 그러면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자,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아멘 하는 사람은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싸우지 마세요. 옛날에 어르신이 그럽니다. 싸우면 집구석이 망한대. 한경주 목사님이 우리 성결교 목사님들 안수받기 전에 한 말씀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분이 뭐라고 말하세요? 목사님 되실 분들 교회는 안 싸우기만 해도 부흥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그렇게 갈라지고 부흥이 안 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단 하나. 이놈을 싸우는 것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이놈 저놈 개놈 싸우는 하면서 싸웠으니까 요즘 한국의 교회들이 다그런거 아니지만 시장에서 막 이놈 저놈 싸우니까 점점한 신사가 지나가면서 허허 야 이 사람들아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이 사람들아. 이게 한심스러운 일이 이게 왜 교회가 싸웁니까? 이게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싸우니까 망하잖아 이게. 우리 한국 어린이들은요 학생들이 막 초등학교에서 싸우더래요. 이 새끼야 저 새끼야 걔 싸우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도 국회의원이냐 이 새끼야 왜 싸우냐 이 새끼야.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저는요 최근에도 밴쿠버 LA 오렌지 카운티 또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저 보스턴, 필라델피아, 또 이 애틀랜타 각 지역에 제가 연합 예배를 인도하면서 목사님들이 저한테 인상을 쓰시면서 고통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우리 교회 싸우다가 터진댔어. 저게 싸우다가 망했네. 저게 싸우다가 생겼네. 목적이 뭐예요? 싸우다. 여러분 부탁해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이지 목사님, 장로님, 남편, 아내가 아니에요. 왜 싸워요? 좀 싸우지 말아요. 싸우니까 한국 교회가 더럽혀지고 무기력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탄을 받게 되고 교회가 지금 냉정 상태에 오게 되고. 안 싸워야 돼요. 복음은요.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너 살아라. 내가 죽을게. 이게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 살아라. 내 십자가에 죽을게.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근데 장로님은 많고 권사님 많고 교회는 많은데 복음이 없대요. 요즘. 왜?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 재판에서 말이죠. 싸우고 이기면 또 짓고 지면 또 싸우고 또 고발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한국교회 고소 고발 때문에 흥이 났다고. 여러분 제발 교회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옆에 사람께 인사합시다. 죽어서 싸우지 맙시다. 시작. 쳐다보지도 않고 말이죠. 악수도 안 오니까. 다시 인사합시다. 죽어도 싸우지 맙시다. 시작. 싸우지 말아요. 제발 좀. 왜 싸워요? 한국교회가 지금. 왜 교회에서 서로 죽기 살기로 사람에도 못하는데 어쩌자고 싸우는 거예요? 장로님은 사탄이에요? 집사는 사탄이에요? 목사는 사탄이냐고요? 왜 싸워요? 이게?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 장로든 권사든 내 앞에 싸웠다? 쉬도 세명만 그 다음 쫓아내버리고 한 번도 안 쫓아내지만 그렇게 합니다. 왜 싸워요? 싸우지 말아요. 아브라함이 바보예요? 아브라함 무능이에요? 힘이 없어요? 안 싸우라고! 조카야, 내가 우하면 내가 좋아할게. 안 싸우려고 자존심 버리고 체면 버리고 손해보고 헤브론 땅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헤브론 땅 어떤 땅이에요? 볼돌자 빠지세요. 모슬 땅에 안 싸우려고. 여러분 똑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요? 양보하거나 누가 하나가 손해보거나 져버리면 안 싸우는 거예요. 둘 다 물고 뜯으면 둘 다 망해요. 오늘 인생이 후반전이에요. 옆에 있는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이 사탄이 아니에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부탁합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싸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요, 이 뉴욕을 떠나면 한마디 하고 싶어요. 뉴욕 한인 교회가요, 안 싸울만 해도 교회가 부흥됩니다. 싸우고 말이죠. 이놈 저놈에 싸우고 말이죠. 그럼 붕 안 돼요. 한국교회가 붕이 멈춘 이유가 고발고소 싸우고 싸우니까 교회 성장이 하나님 성령이 따라오고 있다. 네. 여러분 인생이 후반전이에요. 아브라함처럼 화평의 신앙. 평화 평화로다. 싸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설교를 3시간 하려고 준비했는데요. 이분들이 뭐라고 말하세요? 설교 길게 하면 인기가 없어. 설교 길게 하면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그 말이 딱 충격이 돼가지고요. 딱 이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또 사실 설교를 길게 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제일 길어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목사님 사모님이 제일 싫어.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집에 가서 창세기 17장 플러스 1장 몇 장이에요? 그러면은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집에 가서 여러분 꼭 보십시오. 자, 이 내용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집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세 분이었습니다. 요고 요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셔서 어쩌라고 빨리 제일 살찐 짐승을 잡아라. 빨리 되자마자 알았습니다. 요거 그렇게 해서 두 부부가 열심히 나가서 제일 살찐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사자들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걸 잡수시고 나가면 한마디 희소식을 주고 갔습니다. 아브라함, 예, 99세 때 부인이 89세 때 아브라함, 예, 너 아들 있니 없니?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너희 집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떠났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여보 여보 뭐라고 하긴 했는데 그 사자들이 뭐라고 나간 거야. 어 여보 여보 있잖아. 당신 89세기 나 99세기 내년 이맘때 100세 당신 90세에 하나님 우리 집 아들을 주신다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그 말 듣고 대답을 했을 거 아닙니까. 뭔가 한마디 남겼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자세한 얘기 없지만 저는 깊이 기도한 가운데 그때 아브라함의 부인이 뭐라고 대고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랬을 것 같아요. 여보 뭐라고? 당신 90세에 나 100세에 하나님 아들을 주신대야 내년 이맘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인이 사라가 남편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보 여신아 쳐먹어라.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성경 여신한 말은 없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분명한 것은 비웃더라 웃었더라 그랬어요. 웃었다는 말은 여보 웃기지 마. 여보 농담하지 마. 여보 그게 말이라고 해.
그런데 무섭고 농담으로 여겼지만 딱 백세의 변해 그의 아들 이삭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정성껏 대접하는 신앙으로, 순종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 인내의 신앙, 화평의 신앙, 마지막이 뭐예요? 정성껏 주의 사자를 대접하는 신앙으로 대접했더니 그 집에 희소식이 떨어졌어요. 너희 집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리라 안 믿었고 의심했지만 딱 1년 후에 그 집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뭘로? 대접하는 신앙. 자,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뭘로 감동을 시켰어요? 아브라함의 눈에 하나님을 눈을 쉽게 봐도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대접했더니 희소식이 떨어졌어요. 오늘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정성껏 대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천사도 대접할 수가 있고, 리빙스톤이 그랬던가요? 무등 환자를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줬더니 그가 얼마 동안 걸어가니까 종아 오늘 참 따뜻했다,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다. 아니 왜 행복했습니까? 왜 따뜻했습니까? 너 방금 그 거지에게 옷 주었지? 안아주었지? 그게 나야, 그게 나야.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저 이간증하고 오늘 설교 막을 내리겠어요. 제가 우리 교단의 가장 오래된 교회가 중앙성결교회입니다. 그래서 집 들어가게 되는데 막 떠나려고 그러는데 거기 우인구 장로가 전화 왔습니다. 강사님, 저희 교회 집 오시죠? 예, 갑니다. 제가 신라호텔 로비에서 목사님을 대접하겠습니다. 5시 50분까지 오시겠습니까? 오케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사 들고 신라호텔 로비로 갔습니다. 갔더니 중국집에 식당으로 저를 데려와 서울 신라호텔 중국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우리 친구 이봉년 목사랑 같이 7명이 밥을 먹는데 한 30분 먹고 났더니 우리 친구 이봉년 목사 담임 목사가 어, 목사 일어나지 왜 벌써 다 먹은 거야? 이 사람은 음식 비싼 거야. 시간이 되었으니 가야 돼.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꼭 그렇게 했습니다. 어이 목사님, 아니 벌써 음식을 이 중국집에 한 3시간 먹어야 되는데 벌써 다 먹은 거야? 그리고 하는 말, 야, 이 사람 음식 이거 비싼 거야. 이거 음식이 뭔지 뭐 아나? 제가 꼭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4, 5년 전에 이 음식 이 투아리탕 아니야? 투아리탕이 뭐야? 무시방 이 사람아? 뭔데? 불도장이야, 불도장. 아, 그래요? 이 음식을 만들어라. 14, 5년 전에 5, 6천 원. 그때 제가 한 5, 6천 원 적었는데 그때 이 사람 5, 6천 원이 뭐야? 이거 1인분에 14만 4천 원이네. 14만 4천 원. 1인분에. 그러면서 이 7명이 밥을 먹는데 이 부장원이 100만 원 이상을 주더라고. 내가 거기서 얼마나 더 놀랐는지. 장로님, 오늘 강사 식사 대접 실패했습니다. 내가 정말 사병없이. 아니 왜 그러냐는 거예요. 막 얼굴 새파리님이 여보시오, 나는 평소 때 말이죠 짜장을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걸 대접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듭니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현찰을 나를 주신 일이지.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오늘 실패했습니다. 내가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속으로만.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그때 정말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천만이 말이죠. 지금은 1인분에 30만원이에요. 서울 신라호텔 불도장에 중국시장에 30만원 써봅니다. 1인분에. 자 보세요. 자, 오늘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 장로님이 저더러 손을 일어나려고 하는 손을 꽉 잡고, 감사님 제가 한 2분간만 간증할 시간 주시겠습니까? 아니 13만 4천이 밥을 처먹었는데 뭐 보시겠습니까? 보십시오. 제가 중앙성결교회 충각 때부터 나갔다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장로가 되었는데요. 제가 젊었을 때 말할 것도 없고 결혼 초기에도 애들 낳고도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는지 애들을 소금물을 보내서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밥 한 끼 먹으면 잘 먹고 두 끼 먹으면 말할 것도 없고 거의 굶어서 보냈고